형이 전공이 뭐였지 원래? 경영학과였지. 그때 원래 취업을 준비했었어? 졸업 앞두고 취업이랑 창업 중에 조금 고민을 하던 단계에 있었지. 근데 이제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에 취업을 이제 결정했던 거고. 그럼 그때 여기저기 다 썼을 거 아니야? 그치? 겹쳐서 지원한 것까지 합하면 거의 삼수했으니까 취업을 70개 정도 썼던 것 같아. 야, 많이 썼다. 아니 그래도 고대 경영 나왔으면 취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잘 안 됐나 보네? 그때도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때도 진짜 사실 취업시장이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경력도 뭐 그렇게 화려한 경력도 없었고 취업시장을 애초에 잘 모르기도 했고 되게 그냥 고대 경영이면 삼성 정도는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어디든 들어가겠지라는 마인드는 있었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붙을 줄은 사실 모르고 시작했지. 1년에 걸치도록 한 개도 최종 합격을 못할 줄은 사실 아무 예상도 못했지. 아 진짜 그래서 취업 삼수구나. 상방이 떨어지고 하방이 떨어지고 막 상방이 그러니까 뭐 생겨. 붙었는데 안 가야지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다 떨어졌어. 모조리 다 떨어졌어. 아니 근데 결국에 삼성은 붙었다. 삼성은 붙었지. 그것도 오늘 사는 게 될 것 같네. 어? 아 무슨 포카리 세트인 줄 알아. 그때 형이 삼성 마지막에 지원했을 때 스피드 어떻게 됐어? 학점이 3.6이었나 그랬을 거 아마. 흔한 오픽 IH 학술 동아리 회장을 한번 했었는데 인턴 경력이 딱 한 번 있긴 했어. 재무팀 인턴이었어. 근데 재무 인턴을 하고 내가 정작 취업할 때는 다 마케팅만 썼으니까 영업관리나 마케팅 이런 데 써서 가면 재무 인턴 했는데 왜 이쪽으로 지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때마다 좀 오히려 스펙보다는 좀 걸림돌이 됐던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뭐가 크게 떨어지는 스펙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떨어졌을까? 형 자수설 진짜 대충 썼나 봐. 합격감 있고. 그럼 그때 삼성전자 서류 붙고 G-SAT을 받겠네, 그치? G-SAT을 받지. G-SAT도 한 번은 서류에서 떨어졌고 한 번은 G-SAT에서 떨어졌고 마지막에 G-SAT에서 붙었지. 아니 서류에서 떨어지기 진짜 힘든데? 그때는 사실상 삼성이 서류가 거의 없다시피 할 때라서. 아니 뭘 잘못한 거야? 형 범법자야? 자기소개서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 지금 생각하면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 뭐 회사 방에밖에 쓸 수 없는 내용을 말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때 한 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취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LG전자였어. 근데 그게 3차 면접을 갔어. 3차 면접은 사실상 아무도 안 떨어진다고 보는 임원 면접이었단 말이야. 아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임원 면접을 갔지. 근데 이제 거기서 임원이 딱 하는 소리가 그건 거야. SK텔레콤 말고 삼성전자 말고 LG전자에만 지원한 이유를 말하라는 거야. 되게 흔한 지원 동기 질문인데 그 앞에 붙은 전제 때문에 갑자기 탁 막혀버리는 거야. 순간 이게 진짜 LG전자만 생각해서 썼던 건가?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얼버무리다가 결국 끝나고 거기서 마지막 최종 탈락을 했지. 아, 이거 학교 이거 취업 하나 안 되는 수준이었네. 취업 준비도가. 그때 심지어 뭐 했냐면 임원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핸드폰 다 꺼내보래. 아. 그러더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우리 회사 핸드폰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 삼성도 아니고 LG전자. 근데 결국에 정말 마지막에는 3전을 들어간 거잖아. 그때 뭐가 달랐을까? 일단은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면접도 못 갔던 게 있지. 왜냐면 G-SAT를 떨어졌으니까. 일단 면접 간 거는 G-SAT을 잘 봐서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삼성전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게 취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신문 스크랩을 시작했어. 되게 오래된 방법이긴 한데 매일매일 매일 아침 일과가 그거였어.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다 오려서 이렇게 붙였어. 나중에는 공책이 막 이만해졌어. 근데 막 서류 떨어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 몰랐던 게 좀 있었지. 이 회사에 핏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그나마 마지막 학기에 보완했던 게 그나마 붙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그게 사실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붙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해. 너무 순수했네. 그렇지. 아니 근데 원래 G-SAT은 한 번 떨어진 사람 계속 떨어진다 그러는데 형 한 번 떨어지면 붙었다. 공부를 엄청 했나 봐. 거의 그냥 뭐 시중에 나온 G-SAT 책은 다 풀었어. 야. 나는 학교 가가지고 그때 스터디를 했는데 아는 사람들이랑 계속 G-SAT 이렇게 시간 재고 풀고 뭐 디프리 아니가 프리하고 이런. 근데 그렇게 삼성전자 면접 갔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없었어? 다른 회사 면접들이랑? 되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구나. 보고 나오면서 아 이건 붙었다 그 생각을 갑자기 딱 했어. 이거는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자꾸 좀 있네. 아니야 그게 직무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제 현직자분들이랑
그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그때 좀 그 신문 스크랩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신문 스크랩을 할 때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기사를 스크랩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전략, 큰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기사보다는 예를 들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세탁기를 하나 사면 청소기를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런 것도 스크랩을 했어? 그치, 그냥 그 회사에 대한 건 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면접 갔을 때 정작 도움된 건 그런 거였어. 세탁기 하나 사면 청소기 새로 주는 프로모션을 하면 뭐 이런 식의 대답을 내놨더니 조금 더 이 현직자들이 듣기에 와닿는 거야. 거기서는 되게 큰 그림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가전시장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해서 손익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사실 정작 회사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것들은 임원들이 사실 하는 얘기야. 임원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프리미엄 판매 확대해가지고 손익률 늘려. 이러면 이제 실무진들은 사실 그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 프리미엄 제품을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확대할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신입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면접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임원들한테 듣는 소리를 신입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게 실무자들 이 새끼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취준생들한테 얘기해 준다면 그런 거 보라고 얘기할 것 같아.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실무자들이 어떻게 액팅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훨씬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 형이 그때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이었을 거 아니야? 봤을 때 동기들 스펙은 어땠어? 뭐 비슷한 학벌이 많긴 많았지. 근데 사실 보통 들어가서 학교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깊게 친해지다 보면 나오는 그런 학교나 스펙에 관한 얘기들을 들으면 얘는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 사람들도 있긴 해. 막 성에 이시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뭐 다른 기업들 보면 블라인드 채용했는데 뽑아놓고 보면 스카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그런 느낌 못 받았어? 뭐 그런 기업들 있잖아. 내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 채용 설명회 갔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채용 설명회여서 그런지 여기는 자기소개서에 회사 이름 잘못 쓰지 않으면 다 붙여드릴게요 이런 데도 있었어 심지어. 아 진짜로? 그런 회사도 있을 정도로 학벌을 보는 데가 많은데 훨씬 적게 보는 것 같아. 형 입사 몇 년이었지? 16년도 입사를 했었지. 연수 때 뭐 거기도 막 등산하고 이러나? 잠 안 재우고? 억지로 안 재우는 건 거의 없고 약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열심히 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뭐 보통 어떤 기업들 가면은 연수 때 창업주 얘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주 무덤 참배하고 막 이런 묘소 참배 이런 거 있잖아. 묘소 참배도 해? 와. 우리는 이제 드라마인 삼성인가? 이제 삼성의 역사나 핵심 가치, 조직 문화 이런 걸 배우니까 그 내용 중에 소재를 골라서 그걸 이제 연극으로 만드는 그런 걸 했지. 옛날에 삼성 연수가 진짜 빡센 걸로 유명했잖아.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욕을 먹으니까 다 없어졌나 봐. 그치,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조직 문화도 바뀌는 찰나니까 없앴던 것 같아. 아니 삼성이 다 만들어 이게 일을 적응하는 게 힘들진 않았어? 일은 되게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그래?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창업이랑 연결됐다고 보는데 내가 담당하는 지역 제품을 혼자서 이렇게 꾸려나가다 보니까 약간 내일하는 기분? 이런 말하면 웃길 수 있지만 사업하는 기분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라인업을 이렇게 짜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이런 걸 약간 실시간으로 매출로 보니까 일이 좀 많더라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 일은 재밌었다면 약간 조직 문화가 형은 힘들겠네. 조직 문화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국내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 조직 문화에서는 탑인 것 같아. 아 그래? 어느 회사를 가든 사실 그렇잖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회사 생활이 힘드냐 안 힘드냐의 그건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힘든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막 복장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롭지? 항상. 복장은 엄청 자유롭지. 약간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에 삼성 거기 디지털 캠퍼스 앞에 가면 약간 홍대 온 것 같아 그냥. 다들 아,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녀가지고 아, 그럼 막 거기서 막 헌팅하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삼성 다 양복 입고 다녔었는데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 금방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회사 특징인 것 같기도 해. 아니 난 우리 회사에 모자 한번 쓰고 갔다가 옆팀 팀장이 불러갖고 너 모자 쓰고 그냥 회사에 등장 벗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군대에서도 실내에선 벗어 임마 이러고. 아 우리도 근데 모자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모자는 좀 나도 그래서 안 거의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 아닌가? 선글라스 끼 그럼 이 봐봐 형 말 들어보면은 조직 문화 좋고 일도 형 마음에 들고. 그치. 그럼 이제 그만둔 이유가 이게 많아서 그런가?
뭐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